인조 차에서 첫째가 길을 잘 닦아놨네. 그런 적도 있어.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그냥 이제 한 속으로 둘이 처음 얘기할 때는 한 네댓 명 네.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사람이 거기서 계속 애를 갖고 가지면 낳고 그런 자연스럽게 그냥 와. 애국하시는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두 개요. 네, 감사합니다.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가게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. 주문 접수는 엄마, 요리는 아빠 담당인데요. 그동안 배달일을 하며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워온 아빠. 가게를 낸 지는 이제 2년밖에 안 된 초보긴 하지만 아빠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. 시식을 담당하는 구남매죠. 양동식 먹을 때 소스 안 빨더라? 아니요. 집사람부터 애들이 아, 자들 교보제입니다, 교보제. 네. 하기는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합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어디 시식분인 줄 아세요? 엄마 힘들까봐 고춧가루 덜어놓으랴, 그릇 옮겨놓으랴, 야무지게 일도 돕고요. 중국집의 생명은 뭐? 그렇죠. 신속 정확한 배달. 배달을 위해서 실제 인건비가 나왔습니다. 세상에, 얼굴도 잘생겼네. 착하네요. 제가 없으면 가게 일이 안 돼가지고. 오, 중요한 존재예요. 네, 제가 없으면 이제 배달을 못하니까 제가 딱 도와줘서. 어쩜 다들 얼굴 잘났죠. 시키지 않아도 척척 나서서 일하죠. 엄마 아빠는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겠다 싶었는데 아이고 문제가 있었습니다. 바로 요 녀석들 말썽꾸러기 삼총사인데요. 진주야, 아 진짜 진주, 애들 데리고 있네. 집에 들어가. 아 미안해. 잠발. 야, 애들 다 나와. 빨리. 아 빨리. 그럴 줄 알았어요. 결국 가게에서 떠밀려 집으로 향하는 구남매입니다. 집에 갈 때도 사이좋게 손 꼭 잡고 가지만 집에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쌓여있는 집안일들. 빨래가 산더미 같아 많이 놀라셨죠? 아무리 구남매라도 좀 심한데요. 게임 좀 끄고 식당 좀 합시다.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. 애들은 또 시키면 안 하니까. 그리하여 일명 구남매의 새해맞이 대청소가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아즈마에, 어째 일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소? 그 많던 아이들은 어디로 가고 혼자서 외롭게 쓸고 닦는 첫째 효민. 아, 역시 장난이네. 자꾸 나 혼자 하잖아. 죽고 싶어? 현 오빠는 완전 잘해주는 청소도 만드는. 무지 피곤한데. 무지 피곤하죠. 사실 지치죠. 그러니까 많이 지치는데. 집에 뭐 하도 뭐 안 돼 있는 게 많으니까는. 가장 큰 문제는 삼총사겠죠? 구간 반복의 달인 효신이의.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야, 궁금한 게 많죠. 이거 뭐야 이거? 카메라. 어? 카메라. 카메라? 카메라와 사랑에 빠진 일주. 예뻐요. 그 YT 뉴스입니다. 그 한참 발랄랄라이죠. 10살 효인이까지 했지 않나? 온몸으로 표현하기. 이곳이 바로 살아있는 전쟁터.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. 시끄럽긴 얼마나 시끄럽고 귀엽긴 또 얼마나 귀여운지. 하지만 과한 장난은 문제를 불러오는 법. 김효인 일로 와. 김효인! 결국 벌을 쏘고야 마는 효인이와 효신이. 큰누나의 불호령에 장특기가 죽었습니다. 아니, 그래도 아이들이 착하지 않아요? 말 잘 듣고. 저 가만히 앉아서 놀 수도 있잖아. 아유, 앉아서 놀면 애들이 아니죠. 저걸 몇 번을 하게 하는 거야 진짜. 그니까 진작에 잘했어야지. 엄마 제일 많이 혼내요. 진주 누나. 진주 누나? 의도치 않게 악역을 맞는 거죠. 진기 반장 필요합니다. 필요하죠. 저는 또 안 그러거든요.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한 명이 총대에서 혼내야 돼요. 안 그러면 뭐가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. 진주 양의 마음은 이해해요. 또 그러니까. 조신이 손 내려. 그러면 반성 더해. 형이 돼가지고. 자. 누나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진짜 눈치 보네. 잘 못했어 안 했어. 멋있지?